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야간 로스쿨 기억하시나요? 이 야간 로스쿨에 대한 연구 용역을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 전문 대학원협의회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태까지 로스쿨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선되지 못하도록 온갖 분탕을 쳐대며 비리의 온상인 로스쿨을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해온 자들이 로스쿨 교수라는 작자들입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여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로스쿨 외부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로스쿨협의회의 야간 로스쿨 추진을 맡긴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야간 로스쿨 하지 마라. 로스쿨 다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하라.